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구인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는 숙소로 조립식 패널로 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냉난방 장치가 있고 법무부 지침에 맞춰 조만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아닙니다.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때 필요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 때문에 기존 구조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허물고 새로 져야 그 시설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같은 얘기에서 농가들이 다시 비용을 해가지고 그거 행정적인 거에 맞춰가지고.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는 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도심지와 인접한 농가들은 모텔 등 숙박시설을 빌려 대처하고 있지만 군지역 농가들은 비용과 거리상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게 애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해요. 저녁에도 늦게 가니까 또 씻고 자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밭에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이 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조립식 주택 설치를 위한 대지도 필요해 지원 신청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필수 시설을 갖춘 그 숙소 시설의 경우에서는 축사 관리사처럼 예외를 두거나 그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기간 동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올해 강원도가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29명. 농가에서는 마음 놓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숙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